안녕하세요. 토박이 백화여행객 오늘도 안녕입니다. 오늘 돌아볼 곳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중리 이구마을이에요. 여기 가는 교통편으로는 부산 김해 경전철을 타고 평강역에서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서구청 역 앞에 중앙차선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123번 버스를 타면은 이제 그게 김해 시내까지 가는데 그걸 타고 평강역에서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이용했는데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걸 싫어해가지고 보통 버스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경전철 같은 경우는 좀 위로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처에는 서낙동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리 이구마을 도착해가지고 벽화를 구경하는데 근데 이제 가다가 버스 표지판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검색할 때 지도에서는 그 버스 표지판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버스 다니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버스 구간이 아마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마을 입구에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밥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곳도 있고, 제가 갔던 때가 2월 말이었는데 매화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할 저의 파트너를 소개할게요. 이 녀석은 제가 5년 전에 처음으로 가지게 된 디카예요. 이제 큰맘 먹고 샀어요. 그전에는 카메라를 딱히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또 이게 일상과 여행을 함께 하다 보니까 얘가 좀 많이 다쳤어요. 앞에 막 그 렌즈 다치는 부분도 찌그러지고, 막 밑에 막 그 건전지 넣는 부분도 깨지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중리 이구마을 벽화를 여기저기 전부 둘러봤는데, 여기 벽화는 한꺼번에 몰려있진 않고 띄엄띄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벽화는 약간 발품을 조금 팔아서 약간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길이 평평하고 그냥 평지에 있고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벽화는 꽃이 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얘는 조금 묵년이라 그래야 되나? 흰색 꽃이 그려져 있고 옆에 코스모스 옆에 핑크색의 코스모스도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런 귀여운 동물들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검은 고양인데 옆에만 살짝 보여주고 지나가 버리네요.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 고양이가. 여행 간다 보면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들 보면 굉장히 반갑고 저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길을 가끔 벽화가 없는 곳이 있어서 벽화 끊긴 게 아니라 좀 더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다른 벽화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여기 벽화 보시면은 흥부전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래 동화 중 하나죠. 흥부가 형수한테 주걱으로 얼굴을 맞고 그 다음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제비가 또 박씨를 물고 와서 흥부에게 또 이렇게 큰 선물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박 탈 때 박을 톱으로 써는데 그거를 박을 탄다 그러죠. 그래서 그 박을 타는데 이제 흥부와 흥부 안에 그리고 아이들까지 굉장히 신나 있는 그런 벽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제목이 또 적혀져 있는데 흥부전, 그러니까 이 벽화는 쭉 보면은 흥부전 벽화 골목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또 천천히 걷다 보면은 벽화가 또 중간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있고 근데 이제 또 거기 또 허전하진 않아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런 빈 벽화들은 꽃들이 굉장히 또 많이 그려져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은 셀카 같은 거 찍고 찍고 하다 보면은 자리 쟁탈전이 굉장히 많아요, 포토존에서. 여기는 꽃벽화 찍을 때는 굳이 자리 쟁탈전은 없을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택가들이 또 주택가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이 바로 막 집들하고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그럴 때는 조금 조용조용히 이렇게 좀 벽화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여기 또 보면은 막 중간에 갈림길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또 꽃 벽화 사진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또 그걸 보면서 걷죠. 얘는 코스모스 꽃인데 연분홍색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담벼락에는 또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 색깔이 완전히 빨강색이 아니라 노랑색도 그려져 있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은 굉장히 날이 맑아서 그래도 사진이 좀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나팔꽃이 그려져 있고 넝쿨과 넝쿨도 보이고 이제 하트 모양의 잎도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벽화가 좀 블링블링한 게 꽃들이 있으니까 블링블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꽃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길을 걷다 보니까 골목 중간쯤인가 공터 같은데 여기 공터 앞에는 쉴 수 있는 의자가 또 마련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좀 걷다 보니까 여기 콩쥐파츠 벽화가 있어요. 옆에 두꺼비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옆 벽화에는 감나무도 있고 소도 보이는 거 보니까 콩쥐가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갈던 콩쥐의 호미가 그만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콩쥐가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옆에 소가 보이는 거 보니까 소가 콩쥐를 도와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콩쥐가 독에 물을 채우는 장면이 있는데 엄청 크게 그려놨네요. 참 독 깨진 위치를 확실하게 표시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장독대에 물을 붓는데 깨졌으니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콩쥐는 힘들기만 하죠. 그래도 또 옆에 두꺼비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또 콩쥐를 도와주는 장면이 있고 그 사실 이 벽화를 보면서 이게 이제 조금 아이들이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그러면은 같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래동화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 벽화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동네를 조금 더 돌아다녀봤는데 다른 벽화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벽화까지 다 봤습니다. 여기 중리 이구마을 벽화는 여기 전래동화를 잘 표현해 놓은 벽화 같아요. 그리고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만났는데 얘는 좀 대로변에 나오니까 강아지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집을 잘 지키더라고요. 낯선 사람 보면 짖는데 근데 저한테도 사실 엄청 짖었어요. 근데 저한테 개냄새가 나나 봐요. 그래도 또 한 번씩 해하고 근데 또 짖기는 또 엄청 짖더라고요. 근데 또 잠깐 놀아달라고 하니까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안녕 안녕 이러면 손짓으로 장난치고 좀 따로 이제 잠깐 놀기는 했는데 그래도 큰 녀석들이다 보니까 조금 무섭기는 했어요. 이렇게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중리 이구마을까지 다녀왔습니다.